많은 지인들 많으신데 어디에 나를 이래 초대를 하셨어.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공연을 같이 했던 분 중에 예. 우리 박미유 선생이 제일 생각이 났어요. 어떡해. 뭐 솔직히 공연을 해도 예. 비대면이고 그렇죠. 뭐 밥 한 그릇 나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예. 바로 끝나고 집에 가는 그런 그 이 시절이 되다 보니 예. 뭐 코로나 전에는 솔직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좀 이 덕담도 나누고 했는데 예. 그러지 못했던 게 이 코로나 예. 그 우리가 뭐 코로나 이렇게 그 규칙을 잘 지켜서 예. 빨리 이렇게 그 이 코로나 없는 세상으로 가가지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 박수하고 같이 예. 공연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돌아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뵙기가 참 힘들다, 그죠? 예. 예. 행사가 잡혔다가 또 갑자기 취소되고 지금 이러니까는 진짜 우리 예술인들이 어떻게 그죠?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좀 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신랑이 있고 뭐 가정이 있으니까는 가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예술인들 정말 지금 안 됐어요. 맞아요. 애들이 갑자기 할 게 없으니까는 좀 더 어디 배달하러 다니고 식당에 뭐 어디 나가서 뭐 주방에서 뭐 일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진짜 솔직히. 예. 그런 애들이 지금 빨리 많이 이게 코로나가 없어져서 행사가 많아가지고 걔네들도 좀 먹고 살고 네.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돼.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마스크 벗고 식사하시죠. 네. 예, 그러합시다. 사장님. 우리 예 메뉴 우리 여기서 뭐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요즘 예. 몬토마크가 잘 나가는데요. 예. 맛있겠네요. 예. 예. 이걸로 준비해드릴게요. 맛있게 해주세요. 예. 예. 그래, 그동안에 어찌 지내셨습니까? 예, 뭐, 그냥 잘 지냈습니다, 그냥. 예, 학원에 이제 수업은 뭐, 개인 수업은 요리하고, 예. 예, 단체 수업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냥, 고요. 대표님, 예. 근데 우리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농악이 뭔지 풍물이 뭔지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그렇죠. 가락장구를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가락장구와 풍물과 뭐 이런 게 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 농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꼭 우리 성을 이야기할 때 본이 어디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 예. 농악의 본은 하나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농악이 예. 이제 뭐 영랑농악, 예, 예. 또 뭐 우도농악, 자도농악, 뭐 우다리농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지역으로 이렇게 예, 예. 나눠서 이렇게 그 구성이 돼 있어요. 어. 영남농악은 영남지방에서 이렇게 삼척포 12차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예. 이제 뭐 우도농악은 이제 전라북도 쪽으로 이제 그 이렇게 만들어진 농악, 예, 예. 또 자도농악 역시도 이제 전라북 쪽을 이렇게 중심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다리농악이라고 있는데, 우다리농악은 충청 남도 이북지방에서 많이 이제 그 이렇게 치고 있는데,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제 농악하면은, 아, 네 명이 쳐도 농악이라 그러고, 예. 이 일곱 명이 쳐도 이렇게 농악이라고 하고, 사물놀이라고 그러고, 예. 막, 농악놀이는 인원이 이렇게 그, 웅장하잖아요. 예, 예, 막 잡색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기수도 많고, 예, 예. 막 12발 상공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동안에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도, 예, 예. 아직도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 그, 인식이, 아. 네 명이 쳐도 농악놀이다. 그러니까요. 뭐 30명이 쳐도 사물놀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악들에게 지도를 할 때게 자, 네 명이서 치면 사물놀이다. 일곱 아홉 명이서 치면은 풍물놀이다. 아, 뭐 25명 이상 이렇게 치면은 농악놀이다라고 이렇게 그 우리 우악들에게 이렇게 강의해 줄 때게 정리를 조금 해줘요. 근데 다 같은 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농악놀이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아이고, 저도 잘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 저도 이제 그, 이, 전통음악 하면은, 예, 예. 이제 그, 뭐, 한국무용이 됐든, 민요가 됐든, 농악놀이가 됐든 간에 전통 연희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박민용, 우리 수석하고 이렇게 그, 공연도 이렇게 해보고 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 우리 마구장에 주니까는 우리 먹는 사람은 정말 편하고 좋네요 보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아주 그렇죠. 맛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막 땀 흘리고 안 꿔도 되고. 네. 근데 진짜 사장님 눈 만나게 구워요. 입이 멈출 줄 모르네. 그러니까. 아유, 맛있다. 사장님 이거는 왜 해요? 볼판이라 육즙은 먹고 있는데 불향이 좀 약해서 소스로 구워드리는 거. 어릴 때는 예. 이제 소스 먹고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불향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구나. 여기가
뭐. 6층 사장님 동동차는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네 진짜. 진짜 육즙이 살아있네요.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 뭐 궁금한 것도 있어요. 물어 뭐 있어? 아, 그동안에 뭐 좀 내 얼굴 뵀는데도 우리 저면 박수석이 저렇게 그 민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도 전통 가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 어, 한때는 이렇게 그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근데 민요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저면 이 그 부르고 계신 민요가 예. 어디 쪽인가 이런 걸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내가 조금 예. 잘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민요에는 보면은 우리가 남도 민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 경기 민요가 있고 네. 서도 민요가 있고 그다음 동구 민요, 네. 뭐 경상도 민요 뭐 이렇게 있어요 아. 보면은. 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남도 민요. 네. 예, 남도 민요는 이제 판소리, 네.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좀 좋은 가사를 빼내서 이게 만드는 게 우리가 남도 민요인데요. 네. 그래서 남도 민요가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아. 우리가 소리가 판소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들을 때는 남도 민요가 엄청 즐겁게 들리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남도 민요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아. 이 소리 쪽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좀 어렵다는데 우리가 남도 민요에는 좀 굵게 묵직한 소리. 아, 예, 우리 판소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남도 민요 중에서 제가 이제 이 구별을 하자면은 이제 제가 남도 민요를 한 곡 한번 불러볼게요. 아, 정말요? 예. 야, 멋지겠는데요? 네, 내 젓가락 장단 치지 마. 예. 예. 남원 산성 올라가 이 화부 운전 바라보니 순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덥다 파라저종 달새 힘이 쓰죠? 예. 힘이 있어 보이죠? 아유, 그죠? 힘도 있고 그렇죠? 또 소리가 옆에쯤이 절로 난다 시원시원하지 않나요? 네, 아유 그렇죠? 진짜 예. 맛있는 고기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예. 땡기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민요 예.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은 이제 경기민요는 이제 가벼워요 아. 소리 자체가 가볍게 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도 민요는 묵직하다. 묵직하다. 예. 그래서 경기 민요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태평가 같은 경우 있어요. 예. 을 거예요, 소리가. 네. 아. 예. 짜증을 내어서 무엇으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으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남도 소리를 하다 보니까 남도 풍이 조금 들어갔어요. 경기 민요에. 예. 근데 이제 이게 노래가 자체가 조금 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기 민요를 좀 좋아하셔요. 아. 이렇게 신나게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으니까 소리 자체가 떠는 소리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남도 민요와 이제 경기 민요 차이점은 조금 아시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민요를 배우시는 분들 남도 민요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네. 접해서 조금 배우시다 보면은. 빠져들어요. 아, 소리에. 예, 소리에 빠져들어가지고 정말 선생님 경기민요 시시해요. 어, 아, 이 소리가 나와요. 근데 시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기민요도 어려워요. 어이구. 예, 엄청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제 우리 남도 소리가 그 이제 경기민요보다는 경기민요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졌잖아. 소리 네. 자체가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귀에 익은 소리니까 쉽다고 얘기해요. 네. 예, 그런데 우리 남도 소리는 이제 많이 접하지 않으니까는 네. 우리 경상도 쪽에는 더 하죠. 그죠? 전라도 쪽에는 사람들이 이게 생활화가 돼가 있어요. 우리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남도 소리를 정말 진짜 만나게 해요. 네. 만나게 소리를 네. 하세요. 그런데 우리 경상도 분들은 이제 이게
발음 자체가 네. 그렇죠. 발음 자체부터 해서 네. 우리가 판소리 하기가 네. 조금 힘들어요. 아, 어렵다. 그래, 예,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발음하는 것부터 네.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가면서 아, 이렇게 소리를 배웠습니다. 아, 네. 아이고. 남도 쪽보다는 원래 네. 우리 박윤수 선생은 네, 경상도이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그렇죠. 이렇게 남도민으로 네. 이렇게 배우셔서 이렇게 네. 후학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네.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경기민요 하는 선생님분들이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한 20명을 보는데 네. 더 계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남도민요는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더 있을 수도 있고 확실하게 제가 이제 그건 못 하겠는데 네. 한 10분이면은 경기민요는 한 20분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에 울산 농악 고전에는 뭐 얼마나 됐나요? 울산 농악을 처음 접할 때는 울산에 와가지고 이제 그 제가 그 네. 현대 중공업에 네, 네. 입사를 했어요. 아~ 입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공업 내에 네, 네. 농악 서클이 이렇게 있어서 예, 예. 이제 그 농업 서클에 84년도부터 이제 그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농악놀이를 배우고 울산에는 공장이 많잖아요. 공장에 이제 각종 대표들이 이제 그 뭐 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거북선 앞에서 이제 우리 그 중공업 농악 예, 예. 서클이 이게 그 치고 이렇게 그 거리 플레이들에 참여를 했었던 그런 이제 그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재해석해 가지고 복원했던 것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그런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85년도부터 이제 다시 이제 그 재해석해 가지고 이제 울산 농악놀이를 복원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울산에 이제 그 각 지역의 시골에 예. 이제 그 상세집이 하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듣고 예. 배우고 했어요. 그래 이제 그 경상남도 예. 민속예술경연대라고 이렇게 예. 이제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출연을 하기 위해서 예. 대회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울산 농악놀이를 이제 그 기획을 한 거죠. 예, 기획의 배경은 이제 울산에는 엄청 그 역사가 오래된 영조 25년 정도 때 울산 읍지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그 농악을 이제 그 농악놀이를 이제 뭐냐 그 발굴해서 이제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농악놀이를 이제 연출을 해서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을 해가지고 네.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오,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울산 농악놀이를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보존하려고 그러면 회원이 있어야 되고 그쵸. 또 그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1990년도에 이제 울산 농악 보존회를 창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울산 농악을 이제 그 124명 정도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울산 농악을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그런 계획이죠. 예. 대표님, 저기 우리 뭐 노래는 악보가 있는데 우리 농악에도 악보가 있나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 예. 이제 그 양악에서는 악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우리 농악에서는 예. 이제 정관보라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장단들이 예, 예. 희모리 장단, 예. 자진모리 장단, 예. 국거리 장단, 예.
중머리 장단, 예. 주중머리 장단, 예. 진양조 장단이 있어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산물에서 제일 많이 치고 있는 장단이 예. 희머리 장단, 자진머리 장단, 국거리 장단이에요. 우리 이제 그, 우리 그 박명수 수석께서는 민요를 하시잖아요. 예, 예. 뭐 내가 봤을 때는 가락장구라고 이렇게 소위 예, 말하면은 예, 예. 이제 그 이렇게 치면서 예.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사물놀이에서도 예. 이제 세마치 장단, 오방진 장단, 예, 예. 이제 자진머리 안에 세마치 장단, 오방진 장단 예, 예, 예. 이런 노래에 이제 예, 뭐 진도아리랑 같은 경우 이렇게 예, 예. 노래에 맞춰서 칠 수가 있고 또 국거리 장단은 뭐 남원산성이라든가 예, 예. 이런 놀이에 이제 예, 예. 맞춰서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희머리 장단은 뭐 우리나라 전통 장단 중에서 예. 제일 빨라요. 예. 덩덩 구타쿵 덩덩 구타쿵 덩덩 구타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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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머리 장단은 이렇게 그 이제 4분의 4바 예, 예. 이렇게 아주 빠르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자진머리 장단은 예. 이제 그 8분의 12박인데 예, 예. 정자공자 정자공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뭐냐면 이 가락이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예, 예. 이런 자진머리 장단을 예, 예. 덧배기라고 이렇게 해요. 덧배기 장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예. 해드리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거리 장단은 덩기더 궁떠러러러 궁기더 궁다 덩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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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 덩덩더러 궁덩더러 궁다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그 사물에 우리 장단에 미요를 제가 조금 불러보면 그게 맞출 수 있겠어요? 하면요 됩니까? 뭐 민요도 맞출 수도 있고 가요도 네. 맞출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마치로 한번 아까 전에 하시던데 네, 네. 네 세마치 장단 네.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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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장단 묶고 들어갈까요? 예, 예. 한 장단 네. 묶고 가시죠.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민요하시는 분하고 농악하시는 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상 어떻게 장단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니 우리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얼씨구. 날 좀 벗어. 얼씨구.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나네. 뭔 노래를 불러도 그냥. 딱 맞아 떨어지네. 아, 이게 자진몰이고 이게 세마치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것도 돼요? 어떤 거요?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헐씨 헐씨구 아하 이게 국거리 장단이죠. 이거 국거리 장단? 네. 그렇죠. 세상 어떻게 민요와 이게 농악하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브라보 알시고 브라보 다 바람이 분다 사사사사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선생님한테 농악은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제 울산 농악이라고 하면은 예. 내 인생이나 다름없죠. 울산에 80년대 와가지고 예. 거의 40년 동안을 깽가리 하나로 이렇게 예. 생활을 다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갖다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 울산 음악에 접고 난 뒤로부터는 네. 뭐 가족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않고 뭐 진짜 그 부지런히 벌어서 처자식을 몇 개 살려야 되는 그런 시기 나이에 맞아. 이 울산 농악놀이에 뭐 거의 이 시간을 다 집하고 그래도 그 농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그 박미호 우리 수석을 만나서 이렇게 밥 한 끼 이렇게 묵자라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졌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박미호 수석은 민요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저보다 더 오랜 시간으로 이렇게 민요를 해야 될 텐데 예. 우리 박미호 선생님 그 민요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요, 예. 나의 치료제. 아. 예. 민요는 나의 치료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제가 19살 때 이제 이 민요라는 걸 접했어요. 이제 숙모가 이제 학원을 했어요. 가야금 학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같이 네. 하면서 배워서 네. 소리도 배우고 가야금도 배우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네. 예, 그렇게 왔는데 몸이 제가 조금 안 좋으면은 이게 그냥 몸이 안 좋을 때, 아플 때, 예, 그럴 때는 그냥 이 소리 한 대목만 아. 딱 부르고 나면은 아픈 게 하나도 없어져요. 아. 예. 그게 누가 말하자면은 하나의 뭐 신기가 있다. 아.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신기라는 그런 걸 안 받기 위해서 그냥 일단 열심히 소리를 하고 장단도 치고 진짜 열심히 제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우리 회원님들 다들 좋은 분들만 만나서 또 열심히 저를 믿고 따라주시니까 제가 또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뭐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전통 음악을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은 보면 예 노른들 이야기 들으면 다들 배고프다고 하거든요. 배고프다고 뭐 돈도 안 내는 일에 그렇죠.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나 우리 박미호 선생이나 그렇죠. 그, 이 음악, 전통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 이 공감이 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신랑한테도 고맙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좋아하는 거 하기, 뭐, 해라고 이렇게 학원도 내주고, 투자도 해주고, 저한테. 열심히 진짜 너무너무 받침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신랑한테 감사해요. 나는 앞으로 이제 그 남은 시간들을 서두에도 말을 했지만은 우리 이제 그 박미호 수석하고 함께 이 전통 음악을 남은 시간만큼 학교를 가든 또 경로단을 가든 또 뭐 문화센터를 가서 열심히 그 후학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음악만큼은 이렇게 예, 충분하게 전수를 시켜주고 또 울산 농악놀이가 무형문화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면 이렇게 시간 늘려서 정말 고마워요. 예.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합시다.